텔레비전을 통한 고교 가정학습의 강의 내용이 지나치게 어려워서 상위권 일부 학생만 따라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텔레비전 학습이 과열된 과열을 막고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설립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도 다단계의 강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양현덕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등학생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TV 고교 가정학습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방송 측이 전국 43개 고등학교 3학년 학생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 학생의 70% 이상이 TV 고교 가정학습을 거의 시청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러나 일선고등학교에서는 TV 고교 가정학습을 시청하는 학생 수를 한 반에 5, 6명 정도로 보고 있어 실제 시청률은 고등학생의 10% 선도 채 안 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문제가요. 너무 상위권 중심이고요. 명문대 위주로 하기 때문에요. 학생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강향이 있고요. 계속해서 보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요. 가끔 가다가 많이 빠져먹는 사람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TV 고교 가정학습이 학생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이유로 일선 교사들은 강의 내용이 지나치게 어렵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내용이 난해해서 상위권 서울대학을 가는 학생에게는 적합하고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만 중하위권은 보고서 나중에 얘기 강의를 듣고 난 후에도 물어보면은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이 같은 어려운 강의 내용 때문에 응답 학생의 40% 이상이 별도의 과외 공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따라서 TV 고교 가정학습이 본래의 취지대로 보충 수업의 역할을 하는 진정한 의미의 TV 과외가 되기 위해서는 중위권 학생들도 이에서 실력을 쌓을 수 있는 다양화된 강의가 돼야 할 것이라고 일선 교사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덕입니다.